듀얼리드 육성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곰이나 늑대로 변신해서 전투를 하거나 아니면 원소 기술을 이용하거나 말이죠. 이 중에서 저는 원소 기술을 이용한 일명 원소 듀얼리드를 육성해 보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아이템과 스킬을 사용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머리는 전설 투구,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와 특수 능력을 보고 사용 중이고요. 갑옷은 전설 방어구입니다. 타격 수당 방어도가 상승하는 특수 능력이 있는데 이게 폭풍 강타와 시너지가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설 장갑은 번개 폭풍 등급 플러스 1과 행운의 적중 확률, 극대화 확률, 그리고 기본 기술의 공속 증가를 사용 중입니다. 기본 기술인 번개 폭풍이 공속이 굉장히 느린 편이라 영역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특수 능력 하나로 한결 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지는 댕감 효과가 있는 전설 바지고요. 장화는 대지방벽의 저지불가 효과 시너지를 활용한 특수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전설 철퇴인데요. 특수 능력은 번개 피해 시 일정 확률로 3초간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행운의 적중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 기술이 원소 드루이드의 단점인 단일 데미지를 어느 정도 상쇄해주는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인을 해서라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고요. 목걸이는 비고가 준 건데 스킬이 두 개나 붙어 있어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반지는 행운의 적중 확률 위주로 착용 중이고요. 토템은 전설 토템인데 기본 기술 다음으로 시전하는 핵심 기술 데미지를 증폭시켜주는 특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소 드리드는 영역 소비가 심해서 기본 기술과 핵심 기술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에 걸맞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스킬 트리를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은 폭풍 취약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폭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번개와 비슷한데 연계 대신 광역딜이 추가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의 폭풍 스킬이 취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취약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먼저 기본 기술입니다. 폭풍 강타. 주변 적에게 데미지를 가하고 스킬 자원인 영역을 가져오는데요. 사나운 폭풍 강타까지 스킬을 찍어 취약 확률을 높였고요. 메인이다 보니 만땅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기술인 번개 폭풍입니다. 누르고 있을수록 타겟이 늘어나는 구조이며 격렬한 번개 폭풍까지 스킬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다음은 방어 기술입니다. 3초 동안 체력의 50%에 해당하는 데미지를 흡수하는 대지방벽을 찍었고요. 도전하는 대지방벽까지 스킬 포인트를 투자하였습니다. 동료 기술은 일종의 소환 기술인데 생각보다 도움이 안 돼서 스킬 투자를 배제했고요. 싹쓸바람입니다. 디아2로 치자면 허리케인과 비슷하고요. 취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연의 싹쓸바람까지 구분 스킬로 나쁜 직조까지 스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궁극기의 경우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 부분 스킬로 공명까지 투자하였는데요. 생각보다 생명의 순환이 생존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스킬 세팅을 보여드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여드린 게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원소 드리드 세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